라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일렉트라 글라이드 촬영을 했었는데 기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얀색 로드 글라이드 아주 멋져진 바이크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18년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그 크롬이 번쩍번쩍한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예전에 14년식부터 스트리트 글라이드의 뭐 스페셜이라고 해야 되나 무관검정 바이크가 한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이 로드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검정색 하이그로시 그 재질이 굉장히 많아요. 안쪽에 이런 그 계기판 부분 쪽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페어링 부분도 그렇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유 캡 있는 부분도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크락션 캡도 예전에는 항상 크롬을 사제로 많이 달았는데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브레이크 그 기아 페달 그리고 커버까지도 모두 하이그로시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오, 야, 확실히 검정색이라서 그런지 포스가 진짜 후덜덜합니다. 그리고 하얀색도 진주펄 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보통은 자동차 그 도장 옵션에서 선택을 할 때도 진주펄 옵션을 넣으면 약간 추가금이 약간 있잖아요. 하얀색에서 진주펄을 넣는다든지 그런 옵션이 있는데 얘는 살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뭐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주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패니어 케이스까지 전부 진주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바이크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뭐 순정에서부터 뭐 하나하나 있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옵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있는 이 바이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저것 딱 필요한 부품들만 딱 필요한 옵션들만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옵션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크를 먼저 구경할까요? 배트 페어링하고 다르게 이런 툭 튀어나온 약간 오리 입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의 페어링으로 대형 페어링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 펜더 같은 경우는 울트라나 뭐 이런 차들하고 울트라 같은 투어링 모델하고 같은 모양의 펜더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리는 이런 펜더 부분이 전부 철입니다. 철 쇠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이런 쇠 소리도 나죠. 그리고 순행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18년식이지만 뭐 로드글라이드는 순행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냉각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쭉 보면 이쪽에 엔진 가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쭉 보면 이런 무광 검정으로 되어 있는 머플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도 마찬가지고 이런 커버들도 전부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쪽도 검정색과 하얀색의 이 조합이 굉장히 젊고 웅장한 포스를 내주고 있습니다. No. 뒤쪽으로 가면 이런 텐덤 스텝도 다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확실히 크롬보다는 조금 젊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쭉 딸랑딸랑 그리고 이렇게 이야 뒤태는 스트리트 글라이드하고 울트라 클래식 그리고 로드 글라이드까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연식에 따라서 그리고 또 옵션에 따라서 이런 사이드백이 머플러 모양으로 이렇게 빠진다든지 그리고 뒤에 휀다와 이쪽 부분이 벨거 스타일로 막힌다든지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만약에 구매를 하실 때 이런 게 없었다면 이런 거는 뭐 따로 구매할 수도 있고 뭐 사회품으로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브레이크 등하고 미등이 같이 될 겁니다. 아마 또 마찬가지로 될 거고 브레이크 등하고 미등하고 이쪽 부분이 벨거 스타일로 되어 있는 옵션도
굉장히 차를 꽉 차고 단단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 치면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등받이가 있어요. 이건 뭐 할리 정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하면 운전자의 등받이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뒤로 하면 이런 텐담자의 등받이가 되면서 이쪽에 짐받이까지 되는 옵션.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형, 이거 근데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뒤로 당기려면 이거 해야 돼요? 아, 엄청 간편하네. 그리고 또 잠그고요. 잠그는 건 그냥 제끼기만 하면 돼요. 구멍에 들어가서. 네, 됐네. 들어갔다, 예. 아, 변승자. 그러니까요. 이게 비싸긴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짐바지까지 되니까. 멀티링가. 예, 네, 좋긴 좋아요. 야, 이쪽으로 가서 봐야 되겠다. 로드글라이드만 그런 건 아니고, 연식에 따라서 아마 조금 틀려졌을 거예요. 원래는 그 안에 있는 이런, 이쪽에 있는 뭐, RPM이라든지 그 적산계 이런 거 보여줄 때 옵션 버튼인가 이쪽에 있는 건가 아무튼 눌러서 바꿔주는 건데, 얘는 여기 보면은 I 버튼이 있네. 아마 이게 인포 버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깜빡이하고 인포 버튼이 같이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깜빡이하고 뭐 음성 버튼이 같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버튼을 조금 한 버튼이지만 다 기능 버튼으로 만들기 위해서 좌우 이런 식으로 다 기능 버튼으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다 기능 버튼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로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 깜빡이하고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를 동시에 누르는 비상 깜빡이 됐었는데, 이것도 아마도 변화를 준 게 몇 년씩이더라, 14년씩인가부터 깜빡이 버튼을 별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팬 버튼 같은 경우는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한 옵션이 되겠죠. 워낙에 공랭 엔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더우니까 팬 버튼을 이용해서 조금 강제로 열을 식혀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트라하고 조금 틀린 이 그 배트윙을 가지고 있는 울트라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얘는 그 이 페어링하고 핸들하고 같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핸들이 이 페어링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형, 좀 가볍죠 이게? 좀 주행할 때 뭐 좀 이질감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무게에, 핸들 조향이나 무게에 조금 민감하시거나 힘이 조금 차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로드글라이드를 선택하시면, 핸들은 울트라나 스트리트 글라이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델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핸들링이 다이나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페어링이 엔진과도 이렇게 물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천으로 되어 있는 할리 정품 옵션인데, 원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그쪽에 뭐 수납을 한다든지 스피커 튜닝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천으로 돼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 여름에 그 바람을 좀 많이 받고 그러고 싶을 때 이 무릎 페어링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걸 풀러서 딱 탈착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엔진 가드가 달려 있는 차라면 아무거나 달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혹시라도 883 같은 걸 타신다 하더라도 이 옵션을 장착할 수 있으니까 무릎이 조금 시려우신 분들은 이 옵션을 선택하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깜빡이가 여기 달려 있다는 건데, 원래 울트라 같은 경우는 경찰 오토바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니고 여기에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달려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형태. 그래서 깜빡이가 같이 이 쇼바하고 같이 움직일 텐데, 얘는 페어링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날렵해 보이지만 이게 있으면 약간 생뚱맞게 똑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깜빡이 위치가 조금 아쉽다는 거.
근데 마땅히 제가 봐도 떡방이가 어디 들어갈 만한 데가 없긴 없어요. 그 외에는 울트라 클래식이나 아니면 저 스트리트 글라이드 뭐 이런 차량들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로드 글라이드가 가장 최상위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울트라 밑에 스트리트 글라이드와 로드 글라이드 라인업이 있는 거죠. 이거 순정이에요? 아, 그러네. 보통 엔진가드에 달려있는데. 아, 맞네. 근데 이거 위치 보니까는 보통 저기, 그 뭐지? 883 같은 거는 포워드 스텝 하는 자리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하이팩을 달아버렸네. 발판 브라켓에다가 같이 연결, 일체 연결. 아, 그러네. 엄청 편해. 아. 원래 하이웨이 팩은 엔진 가드에 보통 많이 타는데 얘는 그 이 풋팩 앞쪽에 있는 발판하고 이쪽 하이웨이 팩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브라켓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연결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 나처럼 숏다리는 거의 여기다가 하이웨이 팩을 달면 거의 뭐 발을 거의 쭉 뻗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살짝 벌리는 정도만 할 수 있고 심지어 조절이 되니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싸지긴 한데 그래도 순정하고 같은 컬러에다가 이게 싹 맞춰 놓으니까 순정 옵션인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저번에 내가 일렉트라 보여드릴 때 말씀드린 건데 특이한 점이 여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요즘 차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원터치로 여나 그런 식으로 열잖아요. 근데 얘는 클래식하게 이렇게 돌려서 열어줍니다.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여는 방식. 이야, 이게 형 이거 몇 년식이더라? 이거 말고 이렇게 여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딸깍해서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바뀐 거네 두 번. 여기서 하고 여기서 열고 그다음 여기서 열고. 나는 언제 대형 투어를 한번 타보나. 아무튼 그 다이나급의 그 핸들의 민첩함 그런 것과 그리고 투어링급의 그런 웅장함 이런 걸 선택하신다면 스트리트 글라이드 보다는 울트라 글라이드를 한번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바이크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지 않았으면 내가 꿈까지 찾아갈 거야.